대한민국 영화 그냥 존망하고 있죠. 흥행 참패 연속입니다. 가면 갈수록 퇴화하고 있어요. 왜 이럴까요? 대체 이유가 뭘까요?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라가 사단 나는 거예요. 저 개인적으로나 전 영화인들에게 영광과 자긍심의 상징이었던 이 훈장이 이젠 한낱 자국의 문화 주권을 스스로 헌신작처럼 팽개친 치욕의 승표로서 온 군 국민과 전 영화인들을 기만한 분노의 표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이 훈장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작금의 사태를 맞이하여 저의 이 같은 그날의 감격과 영광 그리고 한국 영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지금에 와서 한없는 비통함과 모욕감 그리고 배신감을 배신감으로 뒤바뀌어 급기야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밥그릇 싸움입니다. 한국과 미국의 밥그릇 싸움입니다. 문화 주권을 놔두고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. 그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주셨습니다. 완벽한 연기를 향한 도전. 그래서 전 겉모습만큼 내면의 깊이에 충실하려 합니다. 이것이 제가 BMW 7 시리즈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. 드라이빙 럭셔리.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. 머무르지 않고 매 순간 한계를 넘어서는 것. 이것이 제가 BMW 7 시리즈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. 드라이빙 럭셔리. 오수훈 기자 오셨습니까? 오셨어요? 여기 제목을 보면은 말이죠. 대한민국 배우들 돈 너무 밝혀요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.